아, 이건 많이들 드세요? 예. 어. 여기 오시면 한 그릇도 기분으로 잡수고 가셔요, 다들. 아, 그냥 기분으로? 예. 야. 인삼이 아주 부드러워졌네. 예.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해진 인삼튀김. 매력적인 간식 아닙니까? 약초의 고장으로 유명한 금산은 충남에서 가장 높은 분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산의 평균 해발은 250m. 충남의 평균 고도보다 무려 100m가 높아 충남의 알프스라고도 하지요. 깊은 산 구석구석에는 인삼과 함께 해온 삶과 애환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학산은 금산의 진산입니다. 정상에 서면 금산 시내가 한눈에 펼쳐지죠.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주하는 절벽. 100m가 넘는 암벽 한가운데는 신비한 이야기를 품은 동굴이 있습니다. 바로 금산 인삼의 설화가 탄생한 곳입니다. 한 1500년 전에 강처사라는 효성이 지극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호러무니하고 살다가 그 어느 날 어머니께서 병이 들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강처사는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채 관음굴에서 백일 기도를 올리던 어느 날 꿈에 나타난 산신령. 산신령의 계시에 따라 관음봉 암벽에서 빨간 열매가 달린 풀을 뜯어 어머니께 다려드리자 왕쾌되었다고 전해지는 설화. 이것이 바로 1500년 전 금산에 인삼이 뿌리 내리게 된 전설입니다. 이후 사람의 손으로 처음 인삼이 재배되기 시작한 이곳 개삼터는 그래서 진학산 관음봉 자락에 자리 잡았습니다.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금산은 인삼의 땅입니다. 삼씨앗을 산에 묻어두면 10년, 20년을 묵으며 좋은 산삼으로 연결합니다. 지금 이게 산에서 저쪽 산에다가 묘판을 만들어서 씨를 직파해놨던 게 2년 된 걸 캐서 다시 옮기는 거예요. 이걸 제자리에 놔두면 안 커요. 그냥 산삼처럼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안 크니까 이렇게 따로 이제 옮겨서 심어야만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오. 이게 낙엽이, 생 낙엽이 담으면 이런 낙엽이 담으면 안 되고. 산에 삼씨앗을 옮겨 심으면 산양산삼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묻어두어도 10년 후까지 살아남는 삼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삼은 뿌리 내리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겠죠. 인삼의 전설을 전해준 관음봉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동굴은 용굴인데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놀랍게도 천년 동안 마른 적이 없다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